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표열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고전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기준층 3룸으로 나와 있고요. 5층 같은 경우는 복층 테라스 구조로 나와 있네요. 복층 공간이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고요. 기준층도 인테리어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채용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정말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주차장 먼저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1층에 필로티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100% 주차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쪽까지 해서 주차장 공간 넓게 나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겹주차가 조금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게 여기 앞에도 주차선은 안 그려져 있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차 공간은 좀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부터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실 공간이 그 넓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안에 들어오시면은 신발장은 화이트 톤으로 키 큰 장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신발장 수납 공간도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우산 보관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아래는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기 편하게끔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전실 벽면도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에 들어오시면은 바닥 같은 경우는 대리석 느낌의 광폭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방도 예쁘게 분리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앞에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아래쪽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힘 없는 막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쪽 벽면이 쇼파홀 공간이고요. 템파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쇼파 같은 경우는 4-5인용 쇼파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쇼파홀도 좁지 않게 나와 있고요. 뒤편의 아트홀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거실폭도 좁지 않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거실 천장은 우물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층고도 한 층 더 높아 보이고요. 거실 조명 같은 경우는 가운데 메인 조명등이 나와 있고요. 양옆에 간접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명도 상당히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은 거실과 이렇게 분리 형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기역자 구조로 길게 나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4인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도 두 칸 자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두 개 있다고 하셔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주방 환기창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상구 쿡탑 가스 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고요. 상부장은 화이트 톤 나와 있고 아래 하부장은 베이지 색상으로 투톤 나와 있는데 화이트 앤 베이지 색상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식탁 조명등도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옆에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옆 첫 번째 방 보시면 창문이 우선 크게 나와 있어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이쪽 방도 창문 열어서 앞에 보시면은 도로에 있기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가 2층인 점을 감안했을 때 위에 층으로 올라간다고 하시면 뷰는 한층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방 사이즈 또한 너무 작지 않기 때문에 책상 하나고 침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고요. 필요하시면은 작은 붙박이장도 배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방에는 안쪽에 베란다도 나와 있고요. 여기는 방이 좀 길게 나와 있는 느낌이에요. 방 사이즈가 길게 나와 있어서 가구 배치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편으로 길게 나와 있어서 뭐 책상 길게 두셔도 되고요. 침대 긴 거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쪽에 베란다 공간도 볼게요. 베란다에는 위에 이렇게 빨래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하고 건조기도 이쪽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베란다가 그래도 폭이 넓기 때문에 세탁기 같은 거 가전 가구들 배치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까지 봤고요.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답게 넓은 방 사이즈로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안방 여기 안쪽 벽면에다가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가 아래쪽에 침대 배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방도 마찬가지로 거실 창가 같은 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부부 욕실도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하고 양면기, 그 다음에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일 색상이 녹색이랑 화이트 톤으로 해서 투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부 욕실이 그래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나와 있고요. 너무 좁지 않아서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메인 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도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에 해바라기 샤워대는 아니지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위에 젠다이 선반, 세면대하고 양변기 갖춰져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저렴하게 나와 있는 3룸 현장 안내해드렸습니다. 인테리어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화이트 계열의 느낌으로 인테리어 상당히 잘 빠진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